순직 해병대원 수사외압 배후엔 입틀막 대통령실이 있었습니다. 순직 해병대원 사건 수사를 맡고 진실을 은폐한 배후에는 입틀막 대통령이 있었습니다. 이는 명백한 국기 문란 사건이며 군기관 훼손입니다. 이 사건 뒤에 숨어있는 대통령실을 규탄하며 정부 여당의 국정조사와 특검을 강력히 촉구합니다.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 사건 수사에 개입하지 않았다던 대통령실의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. 대통령실은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사건 자료를 미리 입수하고 수사단 측에 이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각별히 주의까지 시켰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. 이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임기훈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이 지난해 7월 31일 김교환 해병대 사령관과 두 차례 통한 사실도 새롭게 밝혀졌습니다. 이에 앞서 임종덕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과 해병대 사령관도 이 사건 수사 결과가 경찰로 이첩됐다가 다시 군 검찰로 회수된 지난 8월 2일 두 차례 통화를 했습니다. 이처럼 대통령실이 이 사건 수사에 개입한 증거와 정황이 차고 넘치는데도 대통령실은 손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합니다. 한술 더 떠 국회에 나와 이런 사실을 숨기고 거짓 증언한 신범철 차관은 22대 총선에서 공천을 받았고 임기훈 전 비서관은 중장으로 진급을 했습니다. 국회에서 국민을 속이고 국민을 기만한 인사들이 처벌이 아닌 보상을 받았습니다. 그야말로 입틀막 정권의 입틀막 공천, 입틀막 진급입니다.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려 했던 수사단장은 대리의 항명죄로 몰려 가진 고초를 당하고 있습니다.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공정과 상식입니까? 원칙대로 공정하게 수사한 군인을 이토록 박절하게 대합니까? 해병대원 순직 사고가 발생한 지 벌써 7달이 지났습니다. 그러나 윤 정부와 여당의 방해로 이 사건 진실규명에 첫 발도 떼지 못했습니다. 이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 청원에 5만 명이 넘는 시민이 서명을 했고 여론조사에서 73%의 국민께서 특검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. 이 사건 국정조사와 특검은 국민의 뜻이며 명령입니다. 진실은 가릴 수도 가리지도 않습니다. 윤석열 정권이 입틀어 막아도 사지를 끌어내도 진실은 기어이 찾아올 것입니다. 우리는 반드시 이 사건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 바닥에 떨어진 무적 해병의 자존심을 회복시키겠습니다. 무너진 군 기강을 바로잡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바로 세우겠습니다. 윤석열 전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 사건 특검과 국정조사만이 순직한 해병대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며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국민들에 대한 도리라는 생각을 분명히 명심하길 바랍니다.